호랄 엔진의 사이커들이 발작하고 신음하며 붉은 천사의 이름을 부르짖고 거대한 거미 행성들을 갈라버릴 것이다. 같은 헛소리들을 토해냈습니다. 말락 성계의 북쪽 경계에서부터 수많은 적승룬들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앙그론의 코른 대함대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호랄 엔진의 광희와 도살자의 손톱이 만들어내는 이중 고통 속에서도 앙그론은 놀라운 속도로 전략적 정보를 파악하며 공격 계획을 개시했습니다. 앙그론은 코른 대함대를 세 갈래 방향으로 나누었습니다. 플라리온 다이어에 선봉되는 말레크라 행성을 우회하여 말레크 바일로 향하고 월드 이터 군단의 배틀 바지 익스 상기 네이터 5에 선봉되어 자신의 기함 정복자에 선봉되는 말레크 바일 행성을 위아래로 동시 공격할 계획이었죠. 이전까지 삼도천 심장의 제왕함대와 싸우는데 집중하고 있었기에 버투스 함대는 앙그론의 푸른 함대의 기습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에콘디스는 앙그론의 코른 함대에 모든 병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거의 격침 직전이었던 삼도천 심장은 간신히 후퇴할 수 있었죠. 그러나 월드이터와 코른 동맹 함대들의 규모가 제국 함대보다 더 우세함에도 광란적인 코른 함대들에 비해 제국 함대들은 질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곧 이단 함대들 사이 분열이 발생하며 다수의 이단 전함들이 격침되었고 스페이스 마린 함선들이 그 분열들을 파고들어 고딘 공격들을 가했죠. 특히 정복자 함에는 찬란한 함과 세척의 함선들이 공격을 시도하는데 그 순간 앙그론이 분노와 고통 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복자 5가 함선 나포형 무르수수 발톱들로 찬란한 함을 사로잡자 정복자 선체 위에서 포효하던 앙그론이 마치 어뢰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앙그론은 함선이 쏟아내는 랜스 폭격에 맞아도 육신이 수초 만에 재생되었으며 심지어 날아가던 도중 프리기탐 한 척의 양검들로 갈라서 격침시켰죠. 결국 찬란한 후 내부까지 침투한 그는 수많은 방어저들을 도살하고 한장 스레다노르까지 도살하며 상황을 다시 말라크바의 행성으로 향합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말레크라 행성에서 우회하여 말레크바일로 향하던 방주 클라리온 다이어가 제국 함선들의 추적 끝에 워프 속에서 실종되었지만 행성 궤도는 이미 스상기 네이터의 선봉 함대의 공격으로 혼란스러웠고 그 틈을 타 앙그로는 정복자에서 그대로 뛰어내려 행성으로 강합니다. 강하 앙그로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대량 학살 병기급 학살을 벌입니다. 수많은 대공포만 미사일들을 궤도 레이저들을 뚫고 대기권을 관통한 다음 척축 알개 도끼로 수많은 충성파 전서들과 대공포들을 썰어버리고 미사일들을 쏟아내는 수십 기의 발키리 건십들을 삼리아리우스 검으로 전부 격추했죠. 결국 앙그로는 코랄 엔진이 위치한 빛의 요새 상문 앞까지 도달하나 그 순간 마치 황제의 빛을 연상케 하는 엔진의 빛이 그를 무릎 꿇립니다. 그러나 앙그로는 황제에 대한 증오 속에 그 고통을 초월적 분노로 이겨내고는 수많은 가드맨들, 스페이스 마린들과 전차들을 갈아버리며 요새 내부로 진입하죠. 그와 동시에 피해신의 초자연적 힘이 코랄 엔진의 영향력을 침범하니 하늘에서 피해 다리가 내려오며 악마들과 데몬 엔진들이 요새로 쏟아집니다. 또한 우주전 도중에 저궤도까지 내려온 코른 함선들을 통해 수많은 코른 버섯 커더를 태운 강습선들이 지표면에 상륙하고 말죠. 사령관 에콘디스는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질서를 유지하며 전황을 유지했으나 결국 코른의 챔피언 배신자 칸이 그의 기양 트라의 명에 침투하고 맙니다. 그러나 울트라마린 아노가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선 탈출을 포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백만 장병들이 오직 자신의 명령들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반파된 방주 삼도천 심장 위로 또 다른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주 위에 나타난 아키페인 바시토르는 방주를 사로잡아 다시 전장으로 돌렸죠. 클라리온 다이어에 이어 익서상디네이터 또한 내부에 침투한 그레이 나이트들이 함선의 주인인 데몬 프린스 드레아 고르를 처단하며 격침됩니다.
한대 사령관 에콘디스는 결국 한과 코른 버서커들의 손에 살해당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묘하게 전쟁을 지휘한 덕에 우주전은 제국 측이 우세해집니다. 한편 월드 이터와 동맹군들은 앙그론을 따라 코랄 엔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앙그론은 성벽, 바리케이트 마린들과 거대 전차들 모두를 베고 짓밟고 뚫어버렸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인퀴지터 엠마그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코랄 엔진의 빛은 신왕제의 빛이며 바로 이것으로 승리하리라고 말이죠. 사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자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경고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 속에 그들을 이단으로 누명시호 화형시키고 경고들은 비밀로 묻었죠. 테크 프리스트들의 만류에도 그녀는 그 자기 확신 속에 코랄 엔진의 성능을 증폭시킵니다. 곧 악마들이 워프로 사라지고 앙그로 또한 빛의 압력 속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앙그로는 자신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코랄 엔진으로 향하는 교각의 검들을 박아넣으며 악랄하게 앞으로 전진했죠. 결국 앙그로는 코랄 엔진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하지만 그 순간 그레이 나이트들이 나타나 엠마그나와 함께 악마 추방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30명의 기사들은 앙그론의 진명을 써서 혼신의 힘으로 사이킥 테마 주술을 걸었고 앙그론은 거의 퇴출 직전까지 몰려 육신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금까지 추방되지 않고 버텨낸 코른의 대악마들 블러드 서스터들이 개입하여 성공 직전이었던 그레이 나이트들의 의식을 방해합니다. 의식이 흔들리고 엠마그나 부인 또한 블러드 서스터 한 마리에게 목숨을 잃자 앙그로는 결국 다시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레이 나이트들은 대재앙을 막기 위해 두려움 없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크롬과 그의 팔라딘들이 이 대응기를 향해 축성탄환들을 쏟아부었죠. 어쩌면 그레이 나이트들은 이미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를 위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맞서 싸우겠노라는 결의가 있었죠. 크롬 본인이 직접 돌진하여 데몬 해머로 앙그론의 머리에 연타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앙그론이 휘두른 체인엑스의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고 말았죠. 크롬을 반으로 찢어 죽인 직후 앙그론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두 무기에 온 힘을 담아 코랄 엔진을 강타했고 그 순간 현실과 워프의 특이점이 생성되며 모든 시간이 멈춥니다. 앙그로는 분노의 신과 모든 그 신도들의 의지가 흐르는 도관이 되었죠. 그리고 앙그론조차 두려움에 차게 만드는 존재 코른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그가 행성과 시공간을 쪼개는 거대한 우주적 검을 들어올려 불가피한 힘으로 내리쳤죠. 그 순간 고정되었던 현실이 다시 움직이며 사방에서 일어난 폭발이 모두를 소멸시켰습니다. 앙그론을 통해 전달된 신의 힘이 코랄 엔진과 행성 그 자체를 쪼갰습니다. 앙그론은 온몸이 소멸되어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소멸, 최후의 안식을 희망했죠. 그러나 곧다른 저녁에 새로운 전장이 그의 앞에 펼쳐졌고 그는 다시 찾아온 분노 아래 돌진했습니다. 결말 그렇게 코랄 엔진이 파괴되고 말라크바의 행성은 반으로 쪼개집니다. 수백억 인구가 수분 만에 소멸했지만 곧 그보다 더한 재앙이 일어났죠. 말락 성기에서 일어난 거대한 유혈사태는 일종의 공물이 되었고 앙그론이라는 단검이 코랄 엔진을 매개체로 찌르며 마침내 징벌이 완성됩니다. 말락 성기와 코랄 엔진이 닿았던 이웃 성계들 전역으로 살인 자저주가 퍼지게 된 것이죠. 그레이 나이트, 커스토디안과 침묵의 자매들과 기타 소수의 인간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피와 폭력의 관계 아래 이성을 잃고 서로를 살해했습니다. 가든맨들이 가든맨들을 죽이고 스페이스 마린들이 그들을 폭격했으며 전투 자매들이 그들을 요격하고 타이탄들이 그들을 짓밟는 지옥도가 펼쳐졌죠. 이 전쟁의 결과 살인마저주는 수십 성계들에 퍼졌습니다. 거투스 함대의 80%가 이 저주에 굴복하였죠. 일반 잡병들은 물론 프라이머리스 스페이스 마린들, 전투자매들과 사제와 인퀴지터들까지 대부분이 광기에 미친 살육마들이 되어버렸고 결국 거투스 함대는 파문당한 반역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수년간 영향을 미칠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지요.
한편 바시투르는 삼도천 심장을 우주에서 조종하며 이제는 산산조각난 말라크 바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삼도천 심장의 옛 주인 아포파리 팀과 그의 마린 부하들이 계속 저항했지만 바시토르는 방지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그 시도를 간단히 차단했죠. 그들이 계속 저항하자 바시토르는 그들을 워프 속 자신의 영토에 전송시켰습니다. 그들의 투지를 높게 사서 어떤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바시토르는 방주를 우주에 떠다니는 한 행성 잔해에 위치시킨 다음 행성 내에게 잠들어 있었던 어떤 검은 덩어리를 소나기에 넣습니다. 그가 찾고 있었던 열쇠였죠. 그리하여 바시토르는 또 다른 열쇠 조각을 손에 넣으니 이로써 거대한 계획의 완성에 더 다가간 그는 만족하며 방주의 워프 포털로 사라졌습니다.